안녕하세요. 주방으로 찾아온 맛집 맛팩토리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황태 무침입니다. 황태는 먹기 좋게 가늘게 가위로 잘라줍니다. 가늘게 여러 조각으로 내주셔야 드실 때 불편하지 않으세요. 이런 과정이 불편하신 분들은 가늘게 찢어둔 제품을 사시면 돼요. 함께 넣어줄 야채를 준비하겠습니다. 청고추가 없어서 홍고추만 넣어줬습니다. 잘게 다져주세요. 실파는 8-9뿌리는 쫑쫑 썰어 준비해줍니다. 대파보다는 실파나 쪽파를 추천드려요. 다진 마늘 부족해서 조금 다져주었습니다. 양파는 가늘게 채 썰어주세요. 이제부터 양념을 해주겠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 60ml 넣어주시고요. 고소한 참기름 60ml 넣어주세요. 진간장은 3테이블스푼 넣어줍니다. 참치액 2테이블스푼 넣어주겠습니다. 윤기 나라고 올리고당 90ml 넣어주겠습니다. 고운 고춧가루 2테이블스푼 넣어주세요. 비린내 잡아주는 미림 2테이블스푼도 넣어주겠습니다. 다진 마늘은 총 2테이블스푼 넣어주겠습니다. 실파는 100g을 넣어줬어요. 다진 청양고추 2개 넣어줬고요. 고추양은 취향에 맞게 가감하세요. 요즘 청양고추 엄청 맵더라고요. 통깨 2테이블스푼 넣어줬습니다. 저는 좀 달게 먹어서 설탕 3테이블스푼 넣었는데요. 설탕 양도 취향에 맞게 조절하세요. 채썬 양파 넣어서 무쳐주시면 완성됩니다. 저는 나눔을 하려고 많이 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100g 정도만 해서 3일 안에 드세요. 요즘 황태 요리가 인기인 듯 한데요. 이 레시피는 제가 어릴 적부터 먹던 친정 어머니의 레시피예요. 얼마 전 요리 카페 회원님께 나눔을 해줬더니 아까워서 못 드신다고 하셔서 꼭 해서 드셔보시라고 올려봅니다. 맛있게 드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실 거죠?